보겠습니다. 자, 책은 118페이지부터 본인 취인 거절부터 나왔습니다만은 누구부터 여기 상대방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. 상대방 무슨 권 있고 최유권 있고 무슨 권 철회권 있고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먼저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. 한번 여기다 보시면 사람이 세 사람 나오죠. 누가 나오고요. 무권 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옵니다.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거부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. 추인이 있고 뭐가 있고 추인 거절이 있고 뭐가 있고 자 본인이 체육권 갖고 있다 맞을까 틀릴까 네? 최고는 누구 거예요, 그게? 뭐 있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거 틀렸지 이거? 본인이 철회권 있다? 없지. 이 철회권 누구 거야 여기? 최상철. 상대방 거라고 상대방 거. 그러면 본인은 무슨 권이 있어요? 취인 거절이나 취인권이 있다는 얘기죠. 다음 무권 대리인 가보면 무권 대리인 자 무권 대리인 최고권 있다 맞을까 틀릴까 응? 무권 대리인 최고권 없죠 무권 대리인 철회권 있다 무권 대리인 추인 거절권 없어요 무권 대리인의 자세는 저 구석이 어떻게 돼 구석에 무릎 꿇고 손 들고 X 마스크 쓰고 아무 할 말이 없어 아시세요? 아, 시험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, 이런 거. 그러면 상대방은 자 최고권이 여기 추인권 있습니까? 상대방 추인 거절 철회권 있죠? 최고권 그 문장 하나 둘 셋 열두 문장이 나와. 몇 문장 나온다고요? 상대방은 뭐예요? 최고하고 뭐 있어 여기? 철회권 있잖아. 이게 뭐예요? 이게 최상철이라고. 그래서 흐름을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해두라 그런 얘기야. 누구 입장에서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것만 연습하면 돼. 이제 책이 보면 그 안에 뭐 처음부터 뭐 유효다 뭐 선하 불문하고 인정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. 일단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말아. 그건 나중에 채워진단 말이야. 뭐 나중에 뭐 최고는 뭐 선악 못지않고 인정되고 철회는 선임만 되고 뭐 에? 처음부터 뭐 유효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돼. 근데 뭘 찾아라? 흐름. 누구 입장에서? 상대방 입장에서. 그래서 여기 아까 몇 조? 130조 무권 대리가 있고 132조가 추인시고 뭐예요? 뭐 거절의 상대방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추인의 효력이란 말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다 생략해 버렸어요. 그냥 아 본인은 일단 무슨 권이 있다 아니 추인 할 수도 있고 추인 뭐야 거절 할 수 있다 그걸 먼저 기억하라고 안에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상대방이 무슨 권이 있고요 최고권이 있고 뭐 있어요 철회권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판례 하나만 해봅시다 맨 위에 있는 B 120페이지 맨 위에 있는 B 타이틀 제목이 뭐죠? 상속과 추인 거절.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한테 매도했죠?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했다? 맞춰졌다. 그 무권 대리인 갑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단독 뭐 했어요? 자, 여기 가로묶을 말이 단독으로 상속. 그게 키워드예요. 단독으로 뭐예요? 상속이죠?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일단 계약을 했죠? 그죠? 그러면 무권 대리인의
이 계약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? 1번 상태에 있는 거죠? 1번이 뭐죠?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데 이 무권대리인이 뭘 하게 되면 뭘 받으면 상속을 받는 순간 네? 상속 받는 순간 4번이 된다. 4번이 뭐죠? 확정 유효. 뭐 받는 순간? 갑, 을, 병. 거기 그럼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? 예? 그럼 이 계약이 무슨 상태죠? 불확정 무효 상태니까 갑은 여기까지 갔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? 추인 거절해 가지고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야. 그런데 갑이 갑자기 뭐 해버리면 갑이 갑자기 뭐 하면 사망해서 갑이 이 토지를 뭐 받으면 상속받는 순간 이 1번이 몇 번이 된다.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 할 수 있어요? 을이 달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? 없죠.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판례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단독으로 뭐 받았다? 상속 키워 되잖아. 상속 받는 순간 몇 번이 몇 번 된다? 1번이 몇 번 된다? 4번 된다는 거. 그래서 을로부터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 대리 행위여서 무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금반한 원칙 또는 뭐에 원칙에 반해서 뭐요?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. 즉 이건 누가 사망하고 누가 상속받은 거죠? 본인이 사망하고 대리인이 상속받은 거야. 상속받는 순간 그 불확정 무효가 뭐가 된다는 거? 확정 유효가 된다는 거. 그래서 흐름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. 그래서 무권들이 상대방 밑에 채우권이 있고요. 아까 제가 131조를 빡사로 했었죠? 네? 그 이유가 뭐 때문에? 최고 때문인 거예요. 뭐 때문에? 자, 최고 밑에 성질만 하나 볼게요. 성질의 1. 최고는 본인에 대해서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뭐예요? 독촉하는 것이며 최고는 최고하는 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뭐예요? 발생하는 뭐다? 의사 통지 뭐예요? 준 법률 행위입니다. 그래서 준 법률 행위 중 가장 대표가 최고야. 그래서 최고가 언급된 주문은 시험에 나온다. 아셨습니까? 자, 밑에 이제 134조는 상대방 무슨 권? 철회권이란 말입니다. 자, 철회는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? 상대방. 대리권 없는 자 간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뭐 할 때까지?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누구에 대해서? 등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? 철회할 수 있다. 자, 그럼 추인이 있을 때까지란 말이죠? 그걸 가로로 묶으시고요. 뭐 있을 때까지? 그러면 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고요?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뭐가 되고 상대방이 뭐하면 철회하면 뭐가 되죠? 확정 무효가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주의요? 그래서 본인 추인이 뭐하기 전에 이 도달하고 이 도달을 비교해서 빠른 것이 이긴다. 뭔 것이 이긴다고요?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에 도달하고 이게 7월 3일에 도달하면 어느 게 우선하는 거예요? 됐습니까?
거꾸로 이게 만약에 7월 3일이고 이게 7월 1일이면 이게 빠른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의 무슨 권하고 추인권하고 상대방 무슨 권? 철회권은 누가 이긴다? 뭐 먼저 뭐 한 사람? 도달한 자가 이깁니다. 그래서 여기 134조에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자 여기 본인의 뭐가 있을 때까지 자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한 말은 본인 추인이 뭐하기 전? 도달하기 전. 네?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서 일을 뭐 할 수 있다?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무슨 권하고 추인권하고 상대방 무슨 권은 누가 우선한다? 먼저 뭐 한 사람? 도달시킨 자가 뭐 한다? 우선한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까 120페이지에 135조 있었죠? 그죠? 몇 조요? 그럼 아까 이거 본인이 추인하면 여기 올 필요 있습니까? 없죠? 추인을 뭐 하거나? 거절하거나? 침묵이 나타났을 때, 그때 오는 조문이 몇 조? 135조. 특히 135조 2항에 알았거나 뭐예요? 알 수 있을 때하고 제한 능력자 있죠? 누구? 미. PP. 그죠? 이때는 제1항을 뭐 하지 않는다? 적용하지 않습니다. 그럼 언제 적용하죠? 상대방은 뭐고요? 선이. 몰랐다. 또한 뭐죠? 알 수 없었다. 또한 계약을 맺은 사람은 뭐요? 능력자일 때 적용한다. 그런 얘기야. 됐습니까? 네, 거기까지가 130조부터 몇 조까지? 135조까지가 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지금 수업을 힘든데 지금 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? 오늘 상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물론 미안해서 그래서 네, 다음 주에 이제 한번 토요일에 보충할게요. 예? 네? 보충할 테니까 아니 밤새 몸살 기로 힘들어가지고 지금